나의 반응 속도 테스트하는 거야. 동체 시력과 반응 속도. 세 자릿수가 뜨면은 멈춰보는 거지. 아, 또 탄력 417 맞지, 지금. 좋아. 오늘 반응 나쁘지 않아. 앙. 이러면 다 했지. 오늘 나의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았다. 보스 잡는 동안 좀 심심하니까 형들 뽑기나 살짝 해볼까? 조금만 전설 하나 뽑아야 우리가 도전이 되니까 보스 잡으면서 전설을 하나 뽑아야 신화 도전이 되니까 살짝만 뽑아봅시다. 살짝만 뽑을 거예요. 많이 안 뽑을 거야? 전설이 좀 빨리 나와주면 너무 좋지. 근데 오늘 잘 돌아가네. 영웅 개수가 부족하면 이거 신화 트라이가 안 되거든요. 3개. 뭐 영웅도 안 나와. 3개. 어? 0.1%잖아. 오씨, 벌써. 길이 한번 해주고. 하나만 주세요. 전설 한 마리만요. 전설. 아이씨. 전설 한 마리만요. 어, 까비, 까비, 까비. 야 뭐야, 오늘 희귀밭인데 오늘 뽑기하면 안 되겠다. 여기 돌아가면 전설 뜰 것 같아. 여기 저기만 본다. 야 영웅 한 마리도 안 나왔지 지금. 주셨는데? 이거 다, 다이기 영웅 한 마리? 역시 찡찡대야 나오나? 지금 전설 한 마리도 안 나왔지? 어? 지금 전설 한 마리도 안 나온 거 아니야? 아, 저는 약간 비상금 느낌으로 냅두고 성을 해보자. 전설이 뜨면은 티켓 박으면서 트라이하고 안 뜨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영웅이 지금 뽑기로 하나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장으로 하나 더 추가될 거고. 그럼 일트 합성. 이따가 희귀 합성할 때 영웅이 몇 개 뜨는지를 봐야 되겠네. 오, 합성은 좀 잘 돼. 좋아, 좋아. 합성은 잘 되고 있어. 올록차만 아니면 된다. 아 진짜 뭐 독심술 이런 프로그램 쓰나? 어? 실시간으로 의견이 반영돼버리네. 전설 하나 뜬 다음에 신화 도전했는데 빨간 번개 쳤으면 좋겠다. 자 우선은 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 영웅을 최대한 많이 수급해야 돼요. 오케이 하나. 두 개 안 되냐? 두 개 안 되냐? 까비 천장으로 하나 또 먹었고. 까비 오케이 하나. 오케이 두 개. 하나 더? 아 까비 드디어 나왔다 이 새끼. 컬렉이에요, 컬렉. 저거 하나 비어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영웅 풀컬렉. 오, 오, 두 개! 야, 오늘 합성 잘 되네. 날인가? 전설만 뜨면 된다. 어, 소름 돋았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 아, 나이스. 굿! 오늘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삘이 좋아. 자, 지금 교체 지금 영웅 둘, 넷, 여섯, 여덟 마리인데 한 마리 컬렉. 합성 돌아가는 거 좀 봅시다. 그러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두 마리의 합성 다섯 번? 열 번만 더 뽑자. 한 번. 두 번.
영어 한 마리 좀 딱인데 멈춰도 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영어 한 마리 만 오늘 근데 뭔가 뽑기가 좀 잘 안 되네 어거지로 지금 떠들려고 하는 느낌이야 뭐야 몇 번 연속이야 녹차바지 에이 이건 아니지 몇 달이나 남았죠? 아이씨 너무했다 이거는 자 합성 때려보고 합성해서 영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천장에서 하나 하고 그러면 돼 녹차가 너무 녹차밭이 너무 많았어 이번에 근데 뽑기 짤짤 역시 짤짤인가 근데 또 합성이 잘 됐으니까 아 이거 영웅이네 여기서 하나 추가해야 된다 아 천장도 못 먹게 생겼네 이거 오이 쉣 몇 개 모자라 하나? 그냥 있는 거 다 털지 뭐 아 영웅 하나 딱 꽂혔으면 얼마나 이뻐요 세 번 누르면 끝이거든요 까비 합성해서 떠야 되는데 이러면 제발 아 까비 하나는 떠라 하나는 실패해도 되거든 하나는 떠 이러면 천장의 영웅 세 바퀴 된다. 오케이. 확정 받고. 이러면 세 바퀴 되죠. 그렇지 딱 되네. 자, 세 바퀴 갑니다. 세 바퀴. 제발. 여기에서 전설 한 마리 추가를 해야 우리가 신화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제발. 좋아 남자는 이거지 전설 오케이 중복이야 중복 좋았어 좋았어 자 이러면 우리가 천장 이거 티켓만 사면 쓰면 되거든 오케이 중복 자 갑시다 삘인가 보다 오늘 삘인가 봐 10트째거든요 10% 10트면 100%야 오늘 무조건 떠야 돼 갑니다 빨간 번개 3 2 1 제발 떴다 빨리 한번 놀자 야 씨야 드디어 드디어 신화 뽑았다 씨야 이것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형들 이거 신변신이에요? 구변신이에요? 그거 중요해. 나 구변신, 이 신변신 뽑고 싶거든? 얘야? 나이스. 아. 됐다, 형들. 형들, 떡상 가자! 아. 드디어 뽑았다, 드디어. 확정 받을게요. 우와, 신화변신이라니. 신화변신이라니.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기가 빨간색이죠? 이런 신화들은 펫도 그렇고 빨간색으로 나와요 야씨 지렸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30초인데 한번 세보자 뭘 세볼 거냐면 이거를 사용하고 충전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30초 지속일 거란 말이야 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10초 아 근데 거의 풀류지는 아니네 풀류지는 아니네요 까비 3분의 1 정도 10% 10트니까 100% 우리의 오늘 흑우식 계산 흑우식 확률이 또 먹혀들었다 그지? 자 우선 뭐 엠틱은 그렇다 쳐 공소 20% 피통 23,000 뭐 이것도 의미 없다고 쳐 공격력 530 방어력 530 그 다음에 치명타율이 얘는 없는데 10% 추가됐네 그 다음에 치피가 14% 명중 15% 이러면 내가 끼고 있는 명중 보석 다 빼고 딜 올리는 보석 더 껴준대 그 다음에 상태 이상 저항 5%에서 10% PVP 피해 감소 10% 게임 끝났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폭주인 것 같아 폭주 이게 이제 기존에 쓰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공도 올라가고 물론 공격 속도는 빠지긴 하지만 치명타율 20% 이러면은 폭주 썼을 때 치명타율이 거의 50% 이상이 될 거야. 근데 뭐 치명타율 버프 있는 뭐 발킬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7, 80% 이상이 되겠지. 명중 10% 이러면 진짜 명중 보석 싹 다 빼도 그 다음에 방어형 폭주 이속 30% 회피 25%인데 회피 30%로 올라가고 탄력 100 추가 그 다음에 충전량 2배
지속 시간도 더 길고 충전되는 시간도 있으니까 1분마다 이 폭주 스킬이 발동이 된다. 그럼 얘네들은 따지고 보면 두 배니까 거의 한 2분 30초마다 한 번씩 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와, 내가 신화 변신이라니. 그래, 아까 진짜 뭔가 뽑기가 너무 세상이 날 엇가른 느낌이었어. 야, 그만큼 뽑았는데 자연산 영웅 하나에다가 녹차반만 몇 번 뜬 거야. 근데 또 합성을 돌려보니까 합성이 또 잘 돼. 아직 모르겠어. 사냥 더 가봐야지 좀 표가 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에는 전설 변신으로 해볼게요. 근데 외형만 그겁니다. 네, 변신은 전설이에요. 상황 모아가지고 어디가 딱 때려보면 그래, 데미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 지금 스킬 한 사이클 다 돌렸는데도 정리 안 된 게 너무 많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신화 변신을 딱 끼고 여기 어차피 피 달아 있는 건 뭐 한 네다섯 마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보자. 슛! 폭주도 안 켜진 거야. 딱 보면 아까보다 그냥 처치 양 자체가 다르잖아. 그쵸? 그리고 이 폭주도 더 많이 돌아갈 거고 사냥되는 그 누적 시간들 생각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지. 이러면 솔직히 영웅 변신에서 전설 변신 꼈을 때는 아 전변이다 이런 느낌인데 신화는 다크에덴에서 이 정도 차이다? 엄청 많이 나는 거야. 엄청 많이. 폭주의 은도운까지 켰어. 이러면 그냥 몬스터가 사르르 녹아버리지. 어, 너무 좋다 형들. 너무 좋다. 이래도 되나?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어찌됐건 드디어 신화 변신을 뽑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신변신, 진짜 신변신 갖고 싶었거든. 구변신 나오면 어쩌나 했어요. 제가 이제 세팅을 바꾸면서 회피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발 신변 뜰 거면 신변신 떠라 했는데 딱 신변신이 나와요.